이제 유사남님과는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지명이 된 이 반스 상임 상원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고 뒤에서 전병서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유사남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유사남입니다. 자, 일단 이번 주 내에 아주 커다란 일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격을 당하게 되면서 사실 전화벽으로 아주 다행히 위기가 기회로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58% 언저리였던 프리딕티시라는 정치에 관련된 베팅을 하는 곳에서 58% 확률을 자랑하다가 사건이 일어난 뒤로는 거의 68%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여러 주식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어떤 주식들이 수혜를 받을지, 그리고 이번에 부통령으로 지명이 된, 부통령 후보로 지목이 된 JD 벤스의 수혜주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과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결국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있느냐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서 현재 흔들리는 주식들의 주가도 향방이 결정될 예정인데요. 자,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은요. 자, 일단 15개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CNN이 정리를 잘해줬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민 관련돼서는 이미 모두들 알고 싶다시피 바이든이 진행하고 있는 이민에 대한 오픈한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싶습니다. 현재 남부 국경을 방문해서 강경한 이민 정책을 강조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마약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마약 밀매자와 인신 매매자가 사형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또한 이 부분이 가장 재미난데요. 교육부 관련해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모든 교육을 정부, 주정부 이관으로, 주정부 소관으로 이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학교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겠다로 이해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게 어떤 것이냐? 부모가 직접 학교 운영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고 교장 선출권을 허용하는 학교에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교사들의 종신재직을 폐지를 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여기에다가 비판적 인종 이론과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 젠더 이퀄리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학교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삭감하겠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 776 위원회 제도입을 젠더 관련해서는 일단 이건 빼고 성 정체성에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젠더 아이덴티티 관련해서 교육을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776 위원회를 제도입을 통해서 전통과 역사를 가르치는 1776 위원회를 제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요것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젠더 케어,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성전환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성전환 비용을 도와주는 정부 프로그램을 모두 철회를 하고 연방자금을 사용한 성전환 수술을 모두 금지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 헬스케어 관련해서 오바마 케어를 완전하게 대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전에 2017년에 했던 시도는 실패했으나 다시 시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현재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겠다. 그리고 범죄 관련해서 마르크스주의자 검사들이 범죄를 기소하지 않으면 연방법 집행기관을 파견해 평화와 공공안전을 회복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나토 및 북미 방위 동맹 회원국들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원국의 경우 미국의 동맹의 집단 방위 조항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16년, 2020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자국 우선주의를 체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것도 재미난데요. 새로운 도시와 비행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주택 소유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수직 이착륙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동차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지속적으로 창조력을 재점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관련 정책을 철회하고 미국의 전통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이 아마 전기차 보조금 관련돼서 폐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에너지 관련해서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 및 다른 무역 남용 국가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아주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관련해서 세금 감면 및 이자 일자리 법안의 세금 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바이든의 총기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총기 산업을 보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총기 사건이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뭔지 하나씩 하나씩 짚어봐야겠죠. 결국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나토 관련해서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면서 경제의 블록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방산주가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토에 대한 압박, 경제의 블록화의 증가는 아마 로키드 마틴과 예전 레이티온 기준으로 방산주들의 주가 상승을 가져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재미난 부분인데 의외로 트럼프는 그린 에너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원자력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자력이나 전통 에너지주 사이에서 커다란 에너지 비율의 상승의 증가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특히 국내 에너지 생산을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린 에너지 생산 비중을 줄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원자력이나 전통 에너지주, SMR이나 쉐브론 등에 해당하는 에너지주들이 상승할 것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주나 금융주 그리고 반대로 약값들도 관련한 약 관련주들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결국 오바마 케어 혹은 어포르블 케어 액트의 대체와 더불어 약값을 줄이는 부분들에 대한 취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인플레이션 심화될 가능성으로 결국 관세 부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결국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거나 결국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금리를 낮추지 않는 방향성으로 지금 당장 연준이 움직일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고금리가 유지가 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금융주나 보험주들의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또한 전통 자동차주들 사실 이번 들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전기차들에 대한 전환을 늦춘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발표되고 있는 전통 에너지주, 전통 자동차주들의 아무래도 움직임들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관련해서 트럼프 자체가 코인을 옹호하고 있기도 하고 이번에 저격 사태로 인해서 대체 자산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여기에다가 에너지 가격이 결국 트럼프가 전통 에너지를 조금 더 추진함에 따라서 그린 에너지 전환이 늦춤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혜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심해야 될 섹터들도 있는데요. 결국 트럼프가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 속도를 아예 늦춘다라는 발표를 했고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할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기차주 같은 경우는요. 아마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결국 이런 전기차주 관련된 정책 자체는 테슬라에게는 악영향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그린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요. 아예 대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을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봐야 할 것 같고 디즈니와 메타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민주당 정책을 지지하거나 혹은 트럼프에 대한 개정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기준으로 트럼프에게 걸어놓았던 모든 개정 제한 조치를 완화를 발표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라고 발표를 했고 빌 에크망도 트럼프 쪽을 지지한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기업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기에 관련해서 새 부통령 후보 JD 벤스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JD 벤스 같은 경우는 흑수저 출신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반독점법을 아주 커다랗게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리나칸이라고 불리고 있는 혹은 빅테크에 관련해서 좀 사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의 반독점법 관련한 추가적인 수사들을 굉장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를 얘기하면서 구글이 이제 분할을 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여러 회사들의 M&A에 관여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또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제시하면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M&A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결국 반독점표의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몇몇 투자자들 사이에서 혹은 몇몇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하긴 합니다. 물론
또 다른 트럼프라는 얘기는 있지만 트럼프 자체는 사실 기업 친화적인 인물이지만 아무래도 JD 벤스 같은 경우는 공화당 표 버니 샌더스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JD 벤스가 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는 기업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포인트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트럼프에 관련된 내용, JD 벤스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음 대통령, 그리고 수혜주들, 그리고 여기서 피해를 입게 될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채팅창과 코멘트로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모든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